오랜만에 독일 맥주 지금 먹습니다. 오래간만에 이거 뭐이 잔에다가 먹으니까 이거 500잔도 엄청 커 보이네요. 제가 술 끊었잖아요. 오늘 있었습니다, 맥주. 저는 오늘 여기 달라스에서 운영하는 여기 독일집이 두집 있거든요. 두집다 이분이 하시는 건데 독일 분이세요, 남자분이. 여자분은 베트남인이고. 그렇게 해서 지금 요 게르만 하우스라고 여기 독일집이 있는데 이 집의 음식이 너무 가성비 괜찮고 너무 맛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 오늘 특별히 또 한번 와봤습니다. 이 집에 음식 나오는 거 한번 오늘 한번 볼게요. 모처럼 한번 요 식당에 한번 나왔습니다. 독일스럽죠. 소망이 나와서 이게 될란가 모르겠다. 독일스럽지요. 아, 소파랑 되게 예쁩니다. 컬러가 너무 예쁩니다. 이 꽃무늬 소파는 내 스타일입니다. 완전히 진짜 예쁘네요. 이 그림들이 여기 이 주인 와이프분의 친구가 이 화가랍니다.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시나 봐요. 독특합니다, 그림이. 아가씨들 딱 찍혀버리네. 테이블도 독특하다. 그림이 진짜 독특합니다. 인내심의 끝입니다. 그림들이 요 판매하신답니다. 테이블도 좀 고급지게 하셨네요. 이거는 독일 야채숲입니다. 저는 야채숲 시켰습니다. 다른 분들은 다 어니언 시켰는데 저는 야채숲 시켰습니다. 야채숲입니다. 희망이 고기 난 거. 와, 진짜 예쁜 거 나왔거든요. 예, 너무 이쁘죠? 희망에 지금 고기를 넣고 뭐를 넣고 뭘 넣고 해가지고 아직 이건 또 먹어봐야 된다 해서 이거 너무 이쁜 거 나왔습니다. 먹기도 아깝다. 그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또 요런 거 소세지. 소세지. 독일은 소세지 안 먹을 수 없지. 독일이라고 오늘 소시지 빠지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소시지 했거든요. 호밀빵 직접 진짜 만든 거. 맛있겠네요. 요거는 직접 만든, 이 집에서 직접 만든 호밀빵. 진짜 맛있겠습니다. 오늘 모처럼 또 포식합니다. 오늘 눈으로 좀 식사하세요. 약 올리는 것 같아. 죄송해요. 야, 피망 한번 싸그려 봤습니다. 싸그려 보니까 안에 고기 많이 들었고. 요거 위에 소스 뿌려가지고 예 옆에서 싼거래요. 난 자르려 그랬는데 이것도 아주 부산 사나이 하나 있어가지고 싼거래 보라 그래가 누님 싼거 있어 걔가 내가 딱 싼거랬거든요. 근데 싼거래 보니까 요리 안에 고기 들었고 요렇네요. 나도 처음 봅니다 오늘 사실은. 저도 한번 먹고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. 꼬르동블루인데 꼬르동블루 꼬르동블루랍니다 요게. 독일식 치즈가스예요. 아 치즈가스. 독일식 치즈가스랍니다. 꼬르동블루. 꼬르동블루 나왔습니다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이것은 족발입니다. 족발. 독일 족발이랍니다. 이거 독일 족발 삶은 거예요. 아이스바인. 이름은 아이스바인이랍니다. 이거 되게 고소하게 맛있어 보입니다. 부드럽게 삶아졌습니다. 족발입니다. 족발. 요 독일 김치랑 요 양배추, 보라색 양배추, 하얀 양배추 김치하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여기 독일 족발 아이스바인입니다. 엄청 부드럽게 생겼습니다. 맛있겠습니다.
오늘 저녁 이 게르만 독일집에 와가지고 식당에 와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고 오늘 아유 맥주 한잔 완전 500cc 완전 술 맥주 끊었는데 오늘 이사 가지고 다 마시고 지금 집으로 돌아갑니다. 오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고 지금 마무리 피니쉬.